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차가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새로 구입한 핸들 커버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름 이제 개봉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이전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핸들 커버 같은 경우에는 9시 그 다음에 3시 방향으로 이렇게 잡히는 부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돌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두껍게 요즘에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좀 매끈하게 되어 있는 핸들 커버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던 와중에 그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는 핸들 커버를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가격이 4만원대 한 초반 정도를 제가 주고 구입을 했고요. 지금 뭐 보시는 대로 포장도 좀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포장돼서 왔습니다. 일단 뭐 모리코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평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구입을 했는데 나름 평이 괜찮아서 구입을 했고 색상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략 한 8가지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저는 처음에 회색하고 그다음에 이 블랙 둘 중에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회색이 살짝 끌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밝게 회색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무난한 블랙으로 그냥 선택을 했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름 패키지에도 신경을 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찢어버리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뭐 어차피 박스를 제가 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칼로 이렇게 테이프는 깔끔하게 이렇게 커팅을 해주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박스 안에 보니까 지금 핸들이 있고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먼저 한번 볼게요. 뭐 보증서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먼지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나 마른 천으로 제거를 하라고 되어 있고 먼지를 제거한 후에는 하얀색 면 헝겊이나 스펀지에 깨끗한 물을 약간 적힌 후에 닦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태리 알칸타라 SPA로부터 공급받은 이탈리아에서만 생산되는 정품 알칸타라만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도 뭐 종류가 이렇게 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가죽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이탈리아가 조금 인정을 받는 뭐 그런 생산국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명품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탈리아 슈퍼카드 하면은 좀 럭셔리한 것들을 많이 보통 떠올리죠. 사실 4만원이면 핸들 커버로는 좀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뭔가 이 본 제품 말고 다른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좀 뭔가 덤을 얻는 것 같아서 좀 좋죠. 알칸타라라고 밑에 써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여기 지금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휴대폰 번호를 넣어서 주차 알림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이건 서비스 품목이던가 아마 제가 기억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제품입니다. 마감이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딱 제가 바라던 게 보통 보면은 이런데 장식들이 좀 이렇게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커버들이 대부분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칸타라 핸들 커버로 검색을 해서 다른 제품들도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런데 좀 로고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레이싱 스트라이프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커버만 있는데 위에 더 씌운 방식으로 돼 있다던가 뭐 이렇게 조금 한 2% 정도 아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못 보면은 너저분할 수 있는 그런 장식들이 없이 그냥 심플하게 핸들 커버만 딱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알칸타라라고 이렇게 로고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레드 컬러로 이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레이싱 카드에 이제 이런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서
이 스티어링 휠이 센터에 있는 상태를 좀 빨리 시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좀 스포티하게 보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딱 바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으로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한 흑색 블랙 색상, 그러니까 지금 포장재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색상은 아니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조금 밝은 색상이고, 살짝 물 빠진 블랙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드 컬러도 완전히 밝은 레드 컬러가 아니라 요거는 색상이 표현이 뭐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은데, 요거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카메라 케이스인데, 여기서 조금 광택만 빠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주색 빛깔이 나는 그런 색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바느질이 꼼꼼하게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면을 보면 장착을 했을 때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5 곱하기 83 이런 거는 이제 뭐 규격이나 아니면은 제품 그 뭐 모델명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일단 뭐 장착을 해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제품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운전을 좀 해보면은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따로 영상을 한번 촬영을 비교해서 조금 사용을 해본 다음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잡아봤을 때는 맨손으로 잡아도 이렇게 뭐 미끄러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드라이빙 장갑을 끼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라이빙 장갑을 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 미끄러운 편이라서, 그러니까 핸들 커버를 씌운 이유도 사실은 손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냥 커버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비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손이 좀 건조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핸들 커버도 씌우게 됐고, 커버만 씌우는 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드라이빙 글로브도 끼게 됐는데, 지금 요 알칸타라 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손으로만 이렇게 잡아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립력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라이빙 글로브를 굳이 끼지 않고서도 뭐 조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비비기를 하거나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사용을 좀 해본 다음에, 뭐 그래도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사용을 해본 다음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개봉기는 요 정도에서 마치고, 차에서 뭐 장착하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핸들 커버랑 비교하는 영상들, 요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